장잘 쉬었다가 갑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오늘 아침 새벽에 4시에 잠이 깨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여유 있게 뭐 5시부터 움직였는데 결국 짐 싸고 하는데 시간이 2시간 걸리네, 2시간. 지금 7시 15분입니다. 자, 오늘은 야마가타까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토훗 이 목적지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너무 러블리하게 이틀 동안 묵었던 곳이죠. 사장님이 부킹닷컴에서 완전 만실이었는데 자기 빈방 있다고 무조건 오래요. 그래서 갑니다. 지금 보니까 이쪽 지방에 모든 곳에 이렇게 쓰나미 방벽을 세워놨네요. 모든 항구, 마을. 저는 아직까지 이와테현에 있고요. 이와테의 해안지형은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다. 예, 지금 가고 있는 곳도 나름 굉장히 괜찮은 곳인데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제 제가 갔던 곳부터 쭉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어제 해안선 처음 갔던 곳은 은호수 클리프가 세 번째로 갔던 곳이고요. 요 위쪽에 이제 두 군데가 더 있었죠. 그리고 요까지 보고, 그 다음에 타로라는 도시에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삼왕암 봤었고, 그 다음에 조도가하마 비치까지 보고, 중간에 있는 거는 그다지 뭐 별로 볼게 없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 내려왔냐면 여기서 잤습니다. 어제 여기. 여기는 이제 별로 볼게 없어가지고 캠핑장에 잠만 잤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시 해안이라는 곳인데요. 예, 여기가 또볼게좀 여기 있어가지고 아나토시 이소라는 곳인데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3분 걸린다고 하네요.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을 떠버려가지고 오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겁니다. 아나토시 이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네요. 아, 멋지다. 진짜 멋진다. 동굴이 세 개다, 그죠? 3단 아치네. 자, 이제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시 해변 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주차를 하고 약간 트레킹을 해야 되는데, 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센터가 참잘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쓰나미로 쓸려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되게 뭔가 예산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다 새로 짓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설이 전부 다 깨끗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포 센터 바로 뒤편에 산책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꽃들 참 예쁘다. 전망대도 있고 해변도 있고 어디 먼저 가지? 이 꽃들이 참 예쁘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꽃인데 이꽃 이름이 뭔가요? 표지판 따라 좀 와보긴 했는데요. 저쪽에 해변이 하나 있고 요 아래에 자연아치가 하나 있네요. 해변에 내려가면 이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안 갈래요? 귀차니즘이 되어버렸어. 아침에 지금 잠도 오고 몽롱하고. 여기 무슨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가 이곳이 하이라이트일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만사가 다 귀찮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긴 하네요. 이쪽부터 먼저 볼까? 케이프 료리자키 법.
이것도 뭐 저쪽에 있는 게 남자섬, 그 뒤에 있는 게 여자섬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네. 떨어진 죽겠네요. 여기 반대편이 여기에 하이라이트 같은데 봅시다. 시미나리와 락 렘보야 골치. 여기를 렘보야 골치 계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계곡은 무슨 그냥 바닷물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고 바위 옆으로 바닷물길이 있는 좀 특이한 곳이다 뭐 이런 거죠. 이쪽에서 보니까 계곡이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이네요. 그죠? 좀 특이하긴 하다. 에이, 야 너희들 뭐냐? 왜 여기 이렇게 딱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니? 등대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고시미사키, 고시 곳이겠네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고시고 한자로는 갑이잖아요. 갑. 그 갑에 해당하는 일본어가 나는 미사키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거에는 사키만 붙인 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일본어 잘 못해서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고시 곳이네요. 고시 곳대로 그렇게 어? 너무 웃겨가지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기 진심으로 환영한다 적혀있는 곳인데 고시키 해변 뭐 레스트하우스 휴게소 이런데 제가 주차한 곳은 바로 이 뒤편이고요. 예. 너무 멍멍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요. 여기 또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저기 진짜 꽃이 너무 많은데 제가 백합이래요. 백합 이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이 고시 해안에 그 꽃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잔뜩 적어놨어요. 보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근데. 이제 해안 지형은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저 산 위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해안에 직접 나가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참 저 장벽이 아직까지도 나는 적응이 잘 안 되네. 뭔가 진짜 일본스러운 해결책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이 장벽이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항구를 완전히 감쌌잖아요. 그죠? 그 저 뒤쪽으로 주택가 쪽으로는 물이 못 들어가도록 여기 이제 해안이 잘 보이는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민의 숲이라는 공원이고요. 전망대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 전망대입니다. 산을 무지 올라왔네요. 전망이 좀 있어 보인다. 전망이 있긴 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있었던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쓰나미 반격 보이죠? 쭉 이렇게 저쪽부터 쭉 이렇게 여기가 다 잠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누가 엄청 비싸 보이는 삼각대를 두고 갔어요. 왜 두고 갔을까? 이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갈 일은 만만한데 잊어버리고 그냥 갔나 보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지. 자, 다음 목적지는 이와테현 쓰나미 기념관이라는 곳에 한번 기념관? 박물관? 이런 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나미가 이제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해안을 강타했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입니다. 이 간판에 Memorial Park for Tsunami Disaster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뒤쪽은 그냥 샵인 것 같고 맞은편이 지금 박물관, 기념관 이런 데 같은데 여기로 나가면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고요. 저 자체가 쓰나미 광벽입니다. 그리고 요 광장을 뭐 Remembrance 광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Remembrance 기어라고. 나무도 되게 예쁘다. 이와테 쓰나미 메모리얼 뮤지엄 입장료는 무료고요. 네, 요 지도가 지금 그때 쓰나미로 이제 피해를 입은 해안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이와테 현이고 저 위쪽이 지금 하치노에가 있는 곳이 이쪽이에요. 하치노에. 그리고 이쪽이 아오모리고 이 해안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건데 특히 이제 요 위쪽보다는 요 아래쪽 여기죠. 여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후쿠시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후쿠시마.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반경 100m, 100km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다리에서 떨어져 나온 구조물이에요. 무너진 다리. 아, 요거 지나면서 봤는데 아, 요까지가 지금 수몰됐었던 거구나.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그 타로 마을 있잖아요. 제가 점심 먹었는데 어제 그 타로 마을 휴게소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인데 나는 건물을 짓다가 말았네 이러면서 이 건물이 자금이 없어가지고 건축이 중단됐나 무슨 괴건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아, 그래서 쓰나미 호텔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었어요. 그게는 나는 왜 이름이 쓰나미 호텔이지 그랬는데 아, 그래서 손님이 오겠나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기념물이었구나. 이까지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방금 다 보고 나왔는데요. 유튜브에도 보면 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에 없는 영상들을 상영해 주는 상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CCTV 영상을 다 모아놓은 그런 것도 있고 통제센터? 위기 통제센터를 그대로 재현해 놔가지고 그때 당시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서 사진 촬영이 안 돼가지고 제가 찍지는 못했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그 기념광장 지나서 요 뚝에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나온 장소들이 다 제가 지나쳐온 곳들인 거예요. 도시들. 좀 약간 공감이 막 많이 됐어요. 예. 요 얕은 물은 바다 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요 근처에 쓰나미를 살아남은 뭐 소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거 좀 보러 가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거 같은데? 저거요. 비석이 하나 서 있죠? 저 같은데? 아, 저거네, 저거. 저 앞에 서 있는 저거. 건물도 무너지고 나무도 다 무너졌는데 이 나무 하나만 살아남았다 얘기죠. 아, 저 뒤에 벽건물도 그대로 그냥 놔뒀네. 그걸 살아남아서 그런지 애가 시들시들한지 이파리가 별로 없네요. 이 지역에 쓰나미가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에 소나무를 이제 식재를 많이 했대요. 7만 그루 정도의 소나무를 지었다, 저기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쓰나미를 겪으면서 많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여러 번 쓰나미를 살아남았대요. 그리고 이번 쓰나미도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재건의 어떤 상징이 된 거죠. 그런데 쓰나미가 있은 후에 1년 뒤에 이 나무가 이제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에 이제 너무 잠겨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왜냐하면 재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났대요. 네. 그런 사연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좀 뭉클한 게 있네. 이동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좀 타고 산에 있는 전망대를 한 군데 더 들린 다음에 이제 멀리 멀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지판 보이시죠? 여기 쓰나미 inundated area end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잠겼다 이 말이죠. 이런 표지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고속도로를 잠시 타고 가겠습니다. 인터체인지 하나 정도만 갔다가 거의 한 군데 들리고 이제 야마가타 쪽으로 가겠습니다. 케세누마 시시오리라는 축으로 빠져나갑니다.